오늘의 투자 전략 보시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황혜수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연말 배당나기를 앞두고 2거래일 정도를 남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그 연말까지는 거래가 한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어떤 배당락에 따른 지수 조정도 예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최근에 그 정부에서 양도세 완화 정책, 대주주 양도세 완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연말에 출회될 개인 쪽의 대규모 물량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이는 분명 증시에 긍정적인 수급적으로 긍정적인 요인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 또한 배당 기준일도 그 국내 현대 기아차와 같이 큰 대규모의 업체들도 연말 배당에서 내년 1분기 배당일을 바꾸는 기업들도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어떤 배당락의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최근 마지막 거래일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면서 개별주, 개별 섹터에 상승되는 시장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대표적으로 헬스케어 섹터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특징적인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헬스케어 섹터 같은 경우에는 4년 정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따른 그 장기간의 조정으로 인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오히려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근 들어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헬스케어 업종의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금리 인하 시에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헬스케어 업종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헬스케어 업종에서도 실질적인 모멘텀, 안전한 현금 흐름이라든지 글로벌 파트너사를 유치하고 있는 업체라든지 라이센스 아웃을 기대감이 높은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로 집중되고 수급이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연말까지 오늘장을 포함해서 연말까지 국내 시장 역시 헬스케어 섹터의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헬스케어 업종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보겠습니다. 종목 유한양에 말씀드리겠는데요. 유한양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그 제약업체 얀센과 태암신약 맥나자를 출시를 했습니다. 임상 3상 결과가 발표가 됐고 임상 3상 결과는 그 비교 대상 약 보다 훨씬 뛰어난 임상 결과를 보여줬지만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너무나 높았던 상황에서 매물이 출하되는 모습도 보여줬었는데요. 하지만 현재 그 전일까지의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하락폭을 만회하고 다시 한번 신고가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새로 출시한 신약 맥나자의 본격적인 매출이 내년부터 국내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해외 매출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글로벌 파트너스 얀센에서 최대 6조 이상까지의 판매를 달성할 것이다라고 밝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블록버스터로 국내 신약이 출시가 되는 원년이다라는 점을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내년 같은 경우 국내 매출 예상되는 매출액이 1,000억에서 2,000억 원 영업이익 수준도 그 정도로 나타날 것이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신약 출시에 따른 추가적인 마일스톤이 미국 출시와 유럽 출시됐을 때 마일스톤 유입될 것을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내년 같은 경우 영업 이익이 3,000억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현재 거래되고 있는 시가총액 5조 정도의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가격 매력도가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한양행 오늘 관심종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랭글라자의 본격적인 매출이 내년부터 발생한다는 점 그리고 영업이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는 점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